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오늘 행보를 장관님의 여당 신보식이라고 보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혹시 개각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어제 대법원장 후보자가 조건부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법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생각은 있나요? 오늘도 지금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죠.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그 연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분명히 표현하셨나요?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뭐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임 지사 사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소송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건 무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기자에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 동의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그게 김동연 지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잖아요. 김동연 지사의 범죄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